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신 사주풍수TV입니다. 2023년 개미년 토끼를 맞이해서 태어난 생일, 그러니까 일주라고 하는데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2023년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띠별로 각 띠가 12개가 있는데 띠별로 운세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혹시 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생일 중에서 자기가 태어난 날의 수의 기운, 그 중에서도 임수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임인일, 그리고 임진일, 임오일에 대해서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신, 임술, 임자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조금 뭐 처음에 들을 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한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 또 임수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천천히 해서 다 하나하나씩 지금 올리고 있고요. 기존에 갑이라든지 병, 무, 경은 지금 올려놨습니다. 거기 해당되신 분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어떤 우리가 내가 운세를 알아보는데 단몇분 만에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해지 말고 그냥 천천히 끝까지 해서 들어주시면 어디 가서 또 사주 상담 하셔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중요한 포인트는 알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간별 운세는 태어난 날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생일의 기운을 가지고 내년 2023년 개미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살펴보는 건데, 사실 이 사주의 경우의 수가 무려 50만 개가 넘기 때문에 뭐 그거 태어난 날의 생일만 갖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겠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니면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23년 개미년에는 원하시는 바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꼭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신년 운세라든지 전반적인 운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뭐 다른 분 전문가에 의뢰를 하시던 아니면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텐데, 상담 전화는 위에 상단에 지금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로 문자 주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듯이 임인일, 임진일, 임오일은 제가 설명을 드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개 태어난 날의 생일이 세개 해당하시는 분은 다른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가 만세력을 보면 연월 일시가 있는데 일에 해당되는 게이 임진 임오일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사주팔자 구성은 연월 일시. 그래서 이네 개의 기둥을 사주라고 하고요. 각 기둥마다 두 개씩 있는데 여기 일을 보면 일이 자기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임자 이렇게 검은색이 표시된 거는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검은색의 기운이고요. 아래 보면 세원이라 해서 2023년 개미년, 개미년이 토끼의 해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색깔별로 표시된 게각 오행별로 해당되는 색깔이 있기 때문에 보기 편하게 지금 색깔을 이렇게 구분하기 쉽게 올려놓은 겁니다. 혹시 사주가 전혀 뭐잘 모르고 어떤 건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색깔이 알록달록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오행이 목화토금수라고 있는데 이 오행별로 그 뜻하는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섯 종류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라는 것만 아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태어난 날의 생일과 2023년 개미년 운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또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사주팔자의 기운이 강하냐 약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운과 세운이 왔을 때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결정되어집니다. 큰 틀에서는 신강사주, 신약사주로 보지만 좀더 세분하면 아주 강한 사주, 그리고 아주 약한 사주, 또 강한지 약한지 애매모호한 사주에서 이렇게 다섯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다섯 종류를 세분화 시킨다고 하면 더욱더 좀 힘들고 또 전체적으로 그 사주의 기운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신강과 신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신강이라는 것은 나의 기운 일간을 중심으로 내 편이 많으면 신강하고 내 기운을 빼고 약하게 하게 만들면 신약합니다.
근데 신강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사주의 비견겁재 편인정인이 네다섯 개 이상 있으면 신강하다고 일반적으로 보고요. 신약은 그거 위에 편재, 정재, 편관, 정관 그리고 식신상관이 오히려 대여섯 개 있어갖고 비견겁재는 한두 개, 두세 개밖에 안 되는데 그런 기운이 많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신약하다 봅니다. 그럼 신강사주와 신약사주의 개미년 운세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거의 뭐 반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가 부를 때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도 그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배가 고플 때는 맛이 비록 없어도 일단 허기 끼니를 때워야 되기 때문에 비록 맛이 없어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운이 온다, 똑같은 음식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배가 부르냐, 배가 고프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지는데 역시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강하신 분은 23년은 상관과 겁재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뭐 신약하든 신강하든 똑같습니다. 상관 겁재가 들어오는 거는. 하지만 신강한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뭐좀 불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영업, 이런 어쨌든 전반적인 기운에서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투자 손실이나 손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나 거래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 수의 기운, 그것도 임수 기운인데, 개면연이 들어오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아니면 코인,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투자, 채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부동산 개발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겁재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신강한 데다 또 겁재가 들어오면 겁재의 의미는 재물을 겁탈한다, 빼앗아간다, 군비쟁재, 군비쟁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동료, 형제, 이런 사람 때문에 돈 나갈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급적이면 돈 거래는 불리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이런 뭐 새로운 일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새로운 일 시작했을 때 유리하냐 불리하냐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거래나 계약 이런 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내가 완벽하고 정말 투자 가치가 있고 내가 분석을 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알아봤을 때 가능성이 높을 때 움직여야지. 그냥 다른 사람 얘기 듣고 대충 좋다고 하니까 아니면 친구가 같이 동업해보자 아니 가까운 사람 이거 투자해봐 이런 말만 듣고 했을 때는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라. 그리고 누가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특히 가까운 사람 절대로 돈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불리합니다. 그리고 평소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안 좋은 사람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임수 부분은 수의 기운인데다가 또 계면연에 찬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혈관계통 혈압이나 당뇨 아니면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한테는 불리합니다. 그리고 잠이 형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임수일간 부분은 좀 수의 기운이 강한 데다가 이런 뭐 형살의 기운도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불리합니다. 물론 이제 그건 임자일주한테는 특히 더 불리하겠지만 다른 분들한테도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주의하시고 비뇨기 관광 신장계통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때문에 천간에 겁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천간의 겁재는 뭐 크게 그 지지하고 달라가지고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신경 쓸 일이 생긴다는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합니다. 신약사주는 약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일들이 풀리고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동료, 친구 이런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할 때는 겁재가 도움이 됩니다. 겁재의 의미는 원래는 재물을 겁탈한다는 의미지만 그래서 신강할 때는 불리하지만 신약할 때는 상당한 도움이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어디 갔는데 불량배를 만났어요. 그럼 평상시 친하지는 않은 친구지만 그 친구가 지나간다.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겁재라는 것은 원래는 이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형제 중에 이성 형제가 있잖아요. 내가 남자면 여자 형제, 내가 여자면 남자 형제를 우리가 겁재라고 하고 또 배다른 형제도 겁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는 어쨌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미년 운세는 좋다. 부동산 투자나 거래 매매 뭐 다소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겁재의 의미가 좀 그런 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의 노력만큼 신약한 사람은 성과가 나타나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사람이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좀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 걔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좀 애매모호할 때그 사람이 선뜻 그래 알아서 도움을 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정운은 대체로 좀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운적으로 이제 도화의 기운도 강하게 들어오는 데다가 일단은 뭐 그렇게 이 묘의 기운하고 임수의 기운하고는 아주 궁합적으로 잘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 계라는 것은 어쨌든 겁쟁이는 배우자를 조금 힘들게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성운은 좀 대체로 좀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건강운은 평소 지병이 있다면 관리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무난하다 볼수 있고 멀리 해외라든지 뭐 지방이라든지 멀리 출장 이런 여행할 일이 생기고 이직이나 이사 할 일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뭐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방향이라든지 뭐 날짜 이런 거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건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임신, 임술, 임자 이 3일 그러니까 이 생일날이 임신, 임술, 임자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계묘년은 천간은 수의 기운이고 지지묘는 목의 기운입니다. 오행별로. 그렇다고 하면 이 임신일에 태어나신 분들한테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임신일은 묘하고의 기문간살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일 이런 부분이고 또 신이라는 것은 임일주에 비해서는 그 육친으로 우리가 보는 게 있는데 편인이라고 합니다. 편인은 좀 문서 관련 아니면 윗사람 또 공부 또뭐 계모 아니면 그냥 어머니도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지금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임신일의 신이라는 것은 내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자리인데 배우자가 기문관살이 작동된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일단은 남자든 여자든 일단은 이 배우자 자리가 불안하고 불협화음이 생긴다든지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서로 부부 갈등 아니면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또한 다르게 본다고 하면 또 여성 입장에서 신 중에는 편간 애인이 들어있는데 애인과의 사이가 나빠질 수 있다. 물론 남편이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요즘 같은 애인이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한 부분. 또 이거는 임수 입장에서 묘라는 것은 또 상간이기 때문에 상간적인 부분이란 상간은 관을 상한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일하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갈등과 고민 여러 가지 문서 관련, 계약 관련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천간의 기운은 겁재의 기운이다 보니까 이게 연동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세 가지가 서로 겹치면서 어쨌든 임신이란 뜻 조금 불리한데 만약에 내가 사주가 화기가 많고 또 술토나 미토가 많아서 사주의 기운이 조열하다 그런 분들한테는 뭐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새로운 일 시작하고 상관 생재의 기운이 들어오고 화기가 많으면 일단 재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중간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정신적인 스트레스, 일, 부부 불화, 또 남녀 사이 애정운이 조금 안 좋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자, 임술. 임술은 백호대살인데 임술 일주들이 굉장히 사주가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주 역학이라든지 아니면 촉이 좋은 사람도 많고 이런 명리학에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고 어쨌든 임술일주 같은 경우는 평상시 사람이 굉장히 좋지만 끈기도 있고 집요한 면도 있고 또 성격도 강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명리학, 종교적 심취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고 지기 싫어하다 보니까 남하고의 트러블, 갈등 이런 것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묘가 오면 임술일주에 이 술과는 묘술 합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배우자 자리에 합이 들어온다. 특히 남녀 모두 합의 기운이 배우자 자리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뭐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합이라고 100%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고 또 묘술 합 화기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운이 좀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사주의 재물의 기운 편재나 정재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합의 기운으로 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재물의 횡재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일주한테는 경제적으로 그런 쪽으로 좋은 부분을 작용할 수가 있고요. 또 술이라는 것은 편관이었는데 편관이 이 상관이 와서 합으로 해서 이 편관 나를 극하는 기운을 끌어가기 때문에 건강이 좀안 좋았던 분, 또 관공서 일이라든지 정부 기관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다 그러면 그런 건좀 긍정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임술일주한테는 나쁘지는 않다. 물론 내가 평소에 좀 화기가 많아서 신약, 재다 신약일 때는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불리하지만 문서운이라든지 재물 뭐 직업 전반적으로 임술일주한테는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은 한 해가 될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자일이 좀 문제입니다. 임자일은 잠요 형살도 작용을 하고 또 간헐지동을 해서 수기가 강한 데다가 음기가 강한 기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건강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고 비뇨기, 방광, 부인병 계통 아니면 전립선, 신장 뭐 이런 쪽으로는 좀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아주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 내 사주에 식신 상관이 좀 없는 분들한테는 개묘년의 묘라는 것은 상관 생재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물의 기운은 많지만 왠지 내가 중간다리 연결고리 역할에 약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에서 뭐 괜찮습니다. 다만 건강적인 부분은 조금 안 좋다. 그래서 차갑고 냉한 음식 좀 주의해야 되고 또한 가지는 이제 강한 도화가 작동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도화의 기운이 서로 형살을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남녀 애정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왠지 잘될 듯하면서 안 된다든지 불협화음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서로 좀 걱정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남녀 사이 애정관계의 그런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사주의 기운에서 좀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기가 강해서 재물이 강한 분 이런 분한테는 뭐 나쁜 편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는 신강하고 재가 많아서 신강 재왕 했을 때 신앙장 했을 땐 조금 더 유리하다. 그렇지만 뭐 임자일주 부분은 건강 빼놓고는 뭐 아주 나쁜 건 아니고 신약사주들한테는 그래도 좀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신, 임술, 임자일주의 운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른 일주 지금 제가 하나하나씩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2023년 개면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대박나시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많은 사랑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